면은 하나로마트 가셔서 배추 네. 이렇게 보는 어떤 사진 뉴스 이런 네. 정도이고 실제로 정치 면의 상당한 부분은 김건희 여사가 다 채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뭐 워낙 또 이 자본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결국에는 이 손모 씨에 대해서 방조 혐의 원 예측을 하셨는데 네. 적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네. 받았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건희 여사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기소 문제가 검찰에서는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결정을 미룰 명분을 찾기가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지금 1년 넘도록 항소심 선고 결과를 기다려보자 뭐 이런 이유로 기소도 안 하고 불기소도 안 하고 미뤄놨는데 항소심 선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사례로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불기소할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결정도 해야 되고 불기소하기는 더 힘들어졌고 그러면 기소해야 되는 건데 과연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검찰이. 근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는 같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다. 그래서 공동 정범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1심에서 그건 아니다라고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그러면 공동 정범은 아니더라도 도와준 방조범은 되지 않느냐라고 예비적으로 이것도 판단해 달라고 공소장 변경이 된 거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방조범은 인정된다라고 유죄 선고가 된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전주 역할이고 계좌가 이용된 경우에 손모 씨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은 뭐냐면 주가 조작이 행해지고 있는 걸 몰랐다. 김건희 여사는 네. 모르고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자꾸 매입하라고 그 주식을 사라고 권유를 해서 샀을 뿐이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네. 그동안의 해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몰랐다. 고의가 없었다라는 네네. 주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 주가 조작을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일당이 하는 걸 몰랐어. 근데 권 회장이 우리 회사 주식 사라고 해서 샀어. 그러면 주가 조작의 공범은 아니더라도 내부자 거래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자니까 권오수 회장은 그 회사 회장이잖아요. 그러면 권 회장이 우리가 주가 조작 이제 하니까 이 주가 오를 거예요. 사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좋아질 거예요. 매출도 늘고 이익도 많이 날 거니까 주가 올라갈 테니까 사세요라고 해서 샀다고 하더라도 주가 조작은 아니더라도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회사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주식 매매를 한 내부자 거래도 똑같이 자본시장법에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네. 아니 저는 이거를 왜 결정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피의자 측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내부자 거래야. 네. 내부자 거래. 사실 실체는 주가 조작이지만 네. 이거를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려워요. 지금 이 사건에서 만약에 대통령실 해명대로라면은 주가 조작을 몰랐다. 그러면 주가 조작 주범인 이종호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근데 자금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뭡니까? 공익재벌해도 까딱 그렇고 딱 한번 조사하고 말고 그 사이에 휴대폰 두 번이나 없앴고 그러고 이제 그 잔당들이 엊그제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제보 공작이라고. 그런데 이 정작 이종원 또 안 나와.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저기
이 저 임성근 로비와 관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자회견할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해. 네. 아 이거야말로 정권이나 국민의힘에서 부추긴 거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왜 기자회견합니까? 의혹 대상자는 이종원데 네. 당사자는 빠지고. 그리고 제보 공작이라 그러는데 아 제보 공작을 뭐고 하면 그건 이종원 씨가 직접 나와서 얘기해야지. 그리고 청문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법사위가 고발했어요 이종원 씨를 또.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건드려. 한마디 비판도 안 해. 지난 2년 동안 김 여사를 저기 사칭해가지고 결혼도 우리가 시켰어. 걔 애였는데 이제 영부인 됐어. 별하별 얘기라고 사기를 다 치고 다니는데도 놔둬. 그러면 주가 조작도 몰랐고 사기치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 사칭해서 다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기 뭐냐 정말 주가 조작 모르고 이종호에 대해서는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며요. 현장부 들어와서. 네. 그렇게 남남이라면 왜 저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거를 비호하냐고. 놔두잖아. 절대. 누가 고발당하냐. 나 아니면 김규현이야 이번에도. 옛날에도 천공이 설치고 다니는 건 천공인데 고발당한 건 나 아니면 부승찬이야. 그러니까 희한한 거야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 보면 이게 뒤바뀐 운명이 되는 거래요. 네. 네. 동작 네. 고발당해야 될 사람은 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고발당하고 경찰서 끌려다니고 조사받아야 되고. 그리고 3부 토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이게. 3부 토건은 전문가가 저기 김의원님인데요. 아니 그런데 그때 공교롭게 김 의원님이 3주간 휴가를 가신 거야. 그러니까. 네. 그 3부 토건이 가장 중요한 때 그 사이에 거래 정지된 거지. 그렇죠. 아니 근데 이 얘기를 저도 어제 취재를 했는데 검찰 주변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 재밌는 얘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심우정 총장이 뿔따구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찰 내부에 미풍양속이 있으니 그 전임 그 총장 시절에 있었던 일은 설거지를 딱 하고 가는 게 예인데 이원석 총장이 명품백 사건하고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둘 다 안 하고 가는 바람에 심우정 총장이 이거 두 개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도 슬라이스 할 거다. 그래서 명품백에 대해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창수 지검장이 85명에 대해서 전주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른바 이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무혐의 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을 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왜 4년째 아무 결정을 못 내리냐. 못 내리냐. 네. 그거는 명품백 불기소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명품백은 그냥 청탁금지법 위반만 우리는 볼게요. 다른 걸 안 볼게요. 알선수재? 아, 그런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바보 연기를 해가면서 무혐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는 훨씬 더 불기소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죄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그러니까 시세 조정 행위로 정해져 있던 것이고 지금 관련자들에 대해서 뭐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나왔습니다만 이미 드러난 증거상 이걸 무혐의 하려면 기본적으로 통상 4명의 도장이 필요하단 말이죠.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네. 물론 뭐 이 정도 중요 사건은 그 실제 처분하기 전에 다 대검에 보고를 하고 사실상 총장까지 다 보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합니다만 어쨌든 불기소장 그 표지에 들어가는 도장은 4개가 필요해요. 만약에 주임검사를 부장으로 묶는다고 하면 3개가 필요한 거고 이 도장 3개를 못 받는 거예요. 아, 검찰 안에서? 검찰 안에서. 아무 도장을 안 찍는 거네. 나는 이거 못 찍는다. 이거 내가 무혐의장에 도장 찍었다가 내가 나중에 무슨 화를 당하려고 난 이거 못 찍어요. 예. 하는 사람이 그때마다 단계별로 누군가 꼭 있었던 거.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못 잡게 돼. 네. 네. 근데 이창수 검사장이 아무리 찍고 싶어도 네. 밑에서 도장을 찍어 줘야 자기가 맨 윗칸에다 도장을 찍죠. 제가 그래서 이거 불기소 못 해요. 불기소 못 한다. 의원님도 물론 그러셨어요?
기소하기도 어렵지. 왜냐하면 네. 이거 기소하는 그것도 한 명만 안 찍으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아니 그런데 이 그 방조범 방조죄 유죄 판결 받은 손모 씨는 손해 봤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 모녀는 23억이나 돈을 번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대통령실이 앞으로 손모 씨하고 김건희 여사는 사안이 다르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네. 사안이 가장 다른 점은 그거요. 손모 씨는 손해 받고 여기는 돈을 벌었고, 그 차이는 있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검사들이 기소할 때 어느 쪽을 더 위중하게 봅니까? 아 그거야 번 사람이죠. 번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잃은 사람이 지금 이제 유죄 받았으니 그럼 23억이나 번 사람은 반드시 기소를 할 수밖에 없. 아니 그러니까 유일한 탈출구는 그거예요. 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권오수 회장을 비롯한 이종호 그 일당이 이렇게 주가를 이렇게 장난치는 시세 조정을 하는 걸 난 전혀 모르고 샀다. 주식을.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뭐 12시에 8만 주 때려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래한 증권사 직원하고 직접 통화하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장을 못 찍죠. 그러니까 도장 못 찍어요 이거. 증거가 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인즉슨 이거 아니야. 손모 씨는 네. 그 이종호나 권오수 회장 입장을 봐주느라고 자기는 돈을 뺄려 그랬는데 털고 나올라 그랬는데 아니 좀 눌러 앉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 나가다가 손해를 본 거죠. 네. 근데 김 여사는 다르지. 저기 뭐 8,300 때려주셈 뭐 이거는 뭐냐면 나 올랐으니까 털어먹고 나가겠다 이랬다는 거 아니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수혜자고 이거 더 있다가는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저 뭐냐 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갔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법률적으로는 사실상 알았냐 몰랐냐 미필적 고의가 성사되느냐 안 성사되느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하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고의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저 몰랐어요라고 주장한다고 고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를 부정하더라도 드러난 다른 사실관계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애초에 주식을 매입하게 된 시기 또 중간중간 거래하는 양상 등과 더불어 다른 관련자들과의 뭐 의사 연락 여부 뭐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놓고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고의는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문에 어떠어떠한 사실이 인정된다 뭐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고인이 전 절대 몰랐어요라고 주장한다고 그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른 증거 사실관계로 아 이거는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고의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물론 자기는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다른 사실관계를 비춰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런 거죠. 뭐 얼마에 8만 주 때려주샴 해갖고 그 직접 전화해서 주문 넣거나 이런 사실관계 그리고 애초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시기 또 중간중간에 팔고 나온 시기를 보면 그걸 놓고 아 알았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 이걸 판단하는 거죠 사법부에서. 예. 하여튼 뭐 김건희 여사 기소 문제가 어떻게 될지 저희들 뭐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